시골우유 빌크. 안녕하세요. 윌크, 어디 갔다가? 헉, 윌크가 아니잖아. 혹시 윌크 형 있나요? 어, 빌크 형 왔어. 정말 반갑다. 이게 얼마 만이야? 야, 성님 좋은 데서 일하네요. 출세했구만요. 출세는 사장님, 얘는 제 사촌 동생 빌크예요. 시골에 사는 두유인데 도시 구경을 하고 싶어서 왔대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구먼요. 브레디발소 명성은 많이 들었시요. 명성은 무슨? 잘 놀다 가. 윌크, 손님들 오실 시간이니까 산딸기 시럽을 준비하도록. 넵, 사장님. 희도 성님 일하는 거 구경하네요. 그래. 믹서기에 산딸기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잠깐만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산딸기를 믹서기로 갈면 비타민과 라이코펜이 파괴되고 입자가 물러져서 맛이 없어진다고요? 뭐라고? 기다려요. 맷돌 속에 산딸기를 넣고 돌리고 윌크!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손님들 기다리지. 응? 웬 맷돌? 다 됐다. 한번 맛보시오. 어? 이 맛은? 알프스 들판에서 자란 야생 산딸기를 이슬을 머금은 채로 입안에 넣는 맛이야. 내 평생 이런 산딸기 시럽은 처음이군. 자네, 우리 이발소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헉, 사장님이 스카우트 제의를. 괜찮을 것 같네요. 해보지요. 윌크, 빨리 반죽 좀 갖다 줘. 잠깐만요, 사장님. 금방 갈게요. 빨리 반죽을 만들어야지. 어? 이게 왜 이래? 어? 뭐 하는 거야? 빨리 반죽 만들어서 사장님께 갖다 드려야 한다고. 성님! 기계로 만든 반죽은 탄력이 없어서 아무짝에도 못 쓴다고요? 신성한 밀가루 반죽을 발로 밟으면 어떡해? 이게 족타 반죽이라는 거예요. 장인들이 쓰는 방법이지요. 반죽도 줄넘기를 하다니. 와, 빌크 대단하다. 볼수록 숨은 진주 같은 녀석이군. 갓 내린 커피라 향이 좋네. 기계로 하면 고소한 향은 날아가고 잡내가 난다고요. 커피콩을 불에 직접 볶고 돌로 빻아야 입자가 적당하고 향도 고소한 법이요. 이게 무슨 향기야? 사장님, 응? 방금 내린 에스프레소예요. 이게 아닌데. 야하, 바로 이 맛이야. 훌륭해. 어떻게 이런 맛있는 커피를 만든 거야? 왜 이리 호들갑이셔요? 우리 동네에서는 다 이렇게 만드는디. 빌크, 이제부터 우리 이발소 재료 관리를 맡아주겠나? 사장님, 저는요. 넌 청소나 해. 앞으로 브레드 이발소 재료 담당은 빌크라고. 재밌겠구먼요. 달콤한 산딸기잼 향기. 이 쫀득한 머랭은 어떻고? 빌크가 오고 나서 이발 재료질이 확 올라갔다고. 이게 아니야. 빌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맛이 아니라고요. 맛이 어떻길래 그래? 아니, 이 정도면 훌륭한걸. 혓바닥이 어떻게 되시오? 이런 싸구려 초콜릿으로는 훌륭한 시럽을 만들 수 없다고요. 응? 이건 최상급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이라고. 싸구려가 아니야. 사장님, 카카오 열매를 직접 제 손으로 키워야겠어요. 카카오 농사를 짓는다고? 그걸 어느 세월에... 근데요, 농부의 아들로서 제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네요. 농사를 지어야겠어요. 와, 싹이 났어. 우와. 신기해. 이 싹이 카카오 나무가 된다는 거지? 땅은 거짓말 안 하는구먼요. 조금만 기다려보셔요. 곧 카카오 열매가 열릴 거야요. 그래? 언제쯤 될까? 금방이에요. 한 3년?
사사사 3년! 우리 보고 3년을 기다리라고? 빌크야, 너 왜 그래? 3년만 시간을 줘요. 이참에 블루베리도 심고 딸기도 심고 커피콩도 심자고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재료를 만들면 차원이 다를 거구만요. 3년이면 가능하단 말이지. 그럼 한번 해보지. 자! 벌써 새벽 4시구먼요. 일어나서 밭으로 갑시다. 실시! 아, 이건 너무하잖아. 졸립단 말이야. 난 못해. 더 잘 거야.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큰다 했시오. 얼른 일어나서 풀이라도 뽑아요. 허리야. 땅만 보고 있었더니 온몸이 아픈데. 저도 손에 쥐가 나서 못하겠어요. 퉁퉁 붓기까지 했다고요. 초코, 손 거칠어진 것 봐. 뭐라고? 정말이네. 우리 잠깐 쉬다가 하자. 이대로는 병나겠어. 잠깐! 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할 일이 태산인디? 아, 빌크, 우리 좀 쉴게. 온몸이 쑤신다고. 시가 듣고 풀이 듣구먼요. 불평 그만하고 농사 짓자고요. 아자! 아자! 이왕 농사 짓는 김에 딸기도 심고 바나나도 심으면 좋겠는데 우리 밭이 너무 좁지? 확실히 좁긴 좁지요. 그래, 이왕 농사 지을 거면 제대로 지어야지. 좀 더 왼쪽으로. 어, 그래, 그렇지. 모두들 새참 먹고 하세요. 어? 우와, 새참이다. 하다 보니 농사가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눈치 없어도 열심히만 하면 되잖아. 그러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냠냠, 새참도 꿀맛이네. 사장님 농부 다 됐네요. 1년 후. 우와, 풍년이다.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네. 진짜 땅은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빌크, 이리 좀 와봐. 풍년이야, 풍년. 에? 빌크는 어디 간 거야? 아까 이발소로 가던데요. 빌크. 아, 빌크, 여기서 뭐해? 풍년이라고. 빨리 수확하고 파티 열자. 잘 됐네요. 열심히 수확하세요. 아야야, 갑자기 왜 그래? 어디 가는 거야? 시골이 지긋지긋해서 도시로 왔는디 여기도 지 고향이랑 다를 바가 없어졌슈. 저희 읍내보다도 못하다고요? 그럼 이만. 아니, 여기가 무슨 시골이라는 거야? 우와, 풍년이다! 우와! 봉차의 달인. 안녕히 가십시오. 하얗게 불태웠어. 윌크, 따뜻한 홍차 한 잔 부탁해. 네. 무슨 차 종류가 이렇게 많아? 홍차가 뭐지? 이건가? 저건가? 에이, 모르겠다. 차가 거기서 거기지.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후후. 사장님, 홍차 드세요. 고마워. 뭐야, 윌크? 이거 홍차가 아니라 녹차잖아. 녹차요? 넌 홍차랑 녹차도 구분 못하냐? 어? 에이, 이건 너나 마셔라. 녹차랑 홍차가 많이 다른가? 내일 뵐게요.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근데 초코, 녹차랑 홍차랑 맛이 많이 달라? 완전 다르지. 그건 왜? 아까 사장님이 홍차를 찾으시는데 녹차를 끓여갔더니 화내시더라고. 차가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넌 차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구나. 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에 차 하나를 기가 막히게 잘 끓이는 찹쌀떡이 있었는데, 차를 좋아하는 왕에게 맛있게 끓인 차를 바쳐 그 맛에 감동한 왕이 찹쌀떡을 재상의 자리에 앉혔다고 해. 차를 맛있게 끓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우와! 그럼 나도 차를 맛있게 끓이면 사장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네? 글쎄, 그럴지도. 그래, 난 심부름도 청소도 제대로 못하니까 꼭 차를 맛있게 끓이는 직원이 돼서 사장님께 인정받겠어! 꼭 홍차의 달인이 되겠어! 찬물을 끓일 땐 100도로 팔팔 끓인다! 오케이! 홍차와 물의 비율은 1대 50! 아냐,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어? 아, 홍차의 달인? 그래, 이분께 직접 배워야겠어.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 근데 윌크 녀석은 아직 안 온 거야? 와보니 이게 있더라고요. 음? 사장님, 전 홍차의 달인이 되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절 찾지 말아주세요. 하, 얜 왜 이렇게 중간이 없냐. 저기 아무도 안 계신가요? 혹시 찐빵 도사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크라고 합니다. 우리 가게는 함부로 차를 팔지 않는다네. 돌아가게. 도사님, 저는 차를 사러 온 게 아니라 차 끓이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온 겁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또 어중이 떠주기가 흘러들어왔군. 난 제자를 두지 않는다네. 제자로 받아주실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홍차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도록 하지. 찐빵찜기 같은 혹독한 훈련을 버틸 수만 있다면 말이야. 아,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순수한 차의 맛은 순수한 찬물에서 나오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새벽 이슬에 모아 끓인 차가 바로 밤새 논 뒤 첫 차를 탔을 때의 상쾌함을 맛볼 수 있는 밤새 놀다 새벽 첫 차라네. 차는 차를 끓이는 이의 정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네. 최상의 차를 끓일 수만 있다면 평생 파스를 붙이고 다녀도 좋다는 의지로 한 입 한 입 따서 끓인 차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무릎이 닳도록 자라네. 함께 차차차! 아이고, 송차! 으라차차! 윌크, 고된 훈련을 잘 버텼군. 이제 자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 속세로 돌아가게.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유. 도사님, 저 혼자 어떻게 차를 끓이나 말씀이십니까? 걱정 말게. 자네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자, 이건? 이건 찐빵 가문 대대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스페셜 홍차 세트라네. 그 전설로 내려오는 찐빵 가문의 비법이 담긴? 그래, 자네가 워낙 성실히 훈련에 임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도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시중에서 5천만 원에 파는 건데 자네에게만 특별히 수제자 특가 500만 원에 팔도록 하지. 500만 원이요? 내 세 달치 월급이잖아. 아이고,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상품으로 티스푼 세트도 챙겨줄게. 내가 자네에게 정이 많이 들었나 보아. 티스푼 세트까지. 도사님, 도사님 제자가 되길 정말 잘했어요. 윌크,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꼴은 또 그게 뭐... 초코, 최고의 홍차를 끓이기 위해선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안 돼. 좀 조용히 해주겠어? 이 고급진 향기, 온몸 구석구석 찐빵 가문의 깊은 역사가 느껴져. 아, 이 색깔 좀 봐. 찐빵 가문의 스페셜티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사장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입 마셔볼까? 너무 쓰잖아. 이럴 리가 없는데. 어? 유통기한이 30년이나 지났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홍차가 다 거기서 거기지.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에이, 너무해. 이게 뭐지?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 윌크? 아, 사장님, 그 차는 안 돼요. 이 차는 런던 템즈강에 떨어지는 빗소리 같은 천국의 맛이야. 망했어, 망했다고. 사장님은 날 내쫓을 거야. 윌크, 이 차 도대체 어떻게 끓인 거야? 이건 어디에도 없는 고급진 맛이라고. 사장님? 정말 대단해. 이 차를 로얄 밀크티, 아니야, 로얄 윌크티라고 부르겠어. 우와. 윌크, 여기 홍차 부탁해. 로얄 윌크티로 말이야. 넵. 네,
사장님! 야? 퇴퇴퇴! 로봇 윌크! 바람이구나. 아, 줄 좀 빨리 줄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저기는 왜 저렇게 손님이 많은 거야? 얄미운 프레드 녀석.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누가 딸기 크림이랑 초코 크림이랑 바꿔다무래? 둘 다 크림이어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어휴, 저 녀석은 여전히 멍청하군. 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 역시 난 천재야. 이봐 윌크. 어? 자네 혹시 시간 되나? 안녕하세요 감자칩 사장님. 출근길인데 무슨 일이세요? 실은 창고 정리하다 도넛레인저 DVD를 발견했는데. 도넛레인저 DVD요? 그래, 게다가 스페셜 극장판이라고. 우와, 스페셜 극장판이라니. 저 볼래요. 갈려들었고. 우와. 우와, 지하실에 이런 공간이 있었군요. 천재 과학자 연구실 같아요. 천재 과학자 같은 게 아니라 천재야. 난 이래봬도 MIT 공대를 수석 졸업했다고. 여기 있어. DVD는 저기 있으니까 보라고. 감사합니다. DVD야, 형아가 간다. 어? 이게 뭐야? 이런 속임수에 걸려들다니 역시 멍청하군. 감자칩 사장님, 저 좀 꺼내주세요. 저 일하러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예? 걱정하지 마. 자네 대신 일할 친구가 있으니까 소개하지. 로봇 윙크! 로봇이 저 대신 일을 해준다고요? 그래! 넌 도넛 레인저 DVD나 보고 있어. 출근해야 되는데. 진짜 출근해야 되는데. 에이, 윌크는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윌크, 왜 이렇게 늦었어? 청소는 언제 하려고? 탈탈. 어? 사장님, 홍차도 다 드릴까요? 그래? 홍차. 사장님, 윌크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 평소보다 나은데? 사장님, 홍차 나왔습니다. 어, 고마워. 어, 이 맛은 현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맛이야. 오늘따라 일을 왜 이렇게 잘해? 아주 훌륭해. 과찬이십니다. 로봇 윌크가 일을 잘하고 있군. 이제 슬슬 브래드를 처치해볼까? 감자칩 사장님!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일이야? 저 목말라요. 자, 여기 물! 어? 에이, 물 말고 콜라 마시고 싶은데. 콜라! 콜라 마시니까 피자 먹고 싶다. 저 피자 주문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피자 한 판 시키려고 하는데요. 치즈 크러스트 피자! 치즈 크러스트 피자 줬어요. 스테이크랑 새우 토핑 추가요. 오, 윌크,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다 사장님이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내가 열심히 가르친 보람이 있구만. 뭔가 수상한데? 감자칩 사장님! 이번에 또 뭐야? 저 너무 배부른데 소화제 좀 주시면 안 돼요? 아! 이제 더는 못 참아! 로봇 윌크가 브래드만 제거하면 너랑도 이제 끝이야! 네? 우리 사장님을 제거한다고요? 그래! 이 버튼만 누르면 브래드는 영영 사라진다고! 아! 안 돼! 브래드도 없어졌겠다. 난 이제 파티 준비나 하러 갈까? 저...
턱. 어? 아니, 이발도 안 끝났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도저히 팔이 안 닿잖아. 어떻게 하지? 응? 아하! 됐다! 윌크, 무슨 일이야? 사장님, 제가 두피 마사지 해드릴까요? 두피 마사지? 좋지! 으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 이건? 로봇을 조종하는 리모컨이잖아! 이걸로 막아야겠다! 사장님, 시원하신가요? 그럼! 윌크가 두피 마사진 참 잘해! 더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멈춰! 아니, 왜 윌크가 두 명이지? 사장님, 조심하세요! 쟤는 가짜예요! 감자칩이 사장님을 제거하려고 보낸 로봇이라고요! 뭐라고?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진짜 윌크예요. 엥? 도대체 누가 진짜야? 아하! 도넛 레인저 2탄 27화 방영 날짜는? 빨리 검색해봐야겠군. 27화는 없어요. 도넛 레이저는 26화에서 끝난다고요. 그렇다면 가짜는 바로 나! 이런 들켰군. 브레드, 샌드위치로 만들어줄까? 토스트로 구워줄까? 이게 뭐야?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 리모컨으로 로봇을 멈출 수 있어요. 넌 이제 끝이야. 안 돼. 윌크, 왜 갑자기 에어컨을 틀었어?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바보 같은 녀석.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가다니. 뭐야? 에어컨 리모컨을 갖고 온 거야? 죄송해요. 너무 윌크, 빨리 브래드를 해치워. 안 돼. 우리 사장님을 해칠 수 없어. 리모컨 내놔요. 아유, 귀찮게 시리. 먼저 이 우유부터 해치워. 네, 알겠습니다. 밀크 쉐이크로 갈아줄까? 아이스크림으로 얼려줄까? 밀크, 이발소 살림을 다 거둬낼 셈이야. 사장님, 죄송해요. 잘 가라, 윌크. 윌크, 윌크. 아이고, 허리야. 사장님, 괜찮으세요? 너는 다친 데 없어? 전 멀쩡해요. 안 돼! 내가 고생해서 만든 로봇을 감히 파괴해! 감자칩, 널 체포한다! 이건 와! 난 무기야! 모두 괜찮아요? 그럭저럭. 초코, 어떻게 된 일이야? 뭔가 이상해서 경찰을 불렀어.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와! 난 잘못한 게 없어! 저 로봇이 들어가! 감자칩이 날 제거하기 위해 로봇을 보냈다니!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도넛 레이저만 안 봤어도. 뭐? 왜 그 너 출근 안 하고 DVD 보고 있었던 거야? 아유. 그래도 저 로봇이 일은 참 잘했는데. 사장님 미워요. 너무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브래드의 생일 파티. 룰루룰루루 룰루룰루루 우후. 초코, 내일이 무슨 날이야?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사장님 생일. 뭐라고? 사장님 생일? 매년 저렇게 달력에 자기 생일을 표시하더라고.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날을 왜 말해주지 않은 거야? 뭐라는 거야? 생각해봐. 사장님은 가족도 친구도 없으시잖아. 일요일에 혼자 쓸쓸히 생일을 보내실 텐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뭐? 초코, 우리라도 가서 축하해드리자. 일요일에 사장님 집에 가자고? 응!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드리는 거야! 사장님!
사장님 기대하세요. 잊지 못할 생일 파티가 될 거예요. 헐. 저도 넣고 성냥도 넣고 사장님이 엄청 놀라시겠지. 응? 이건 내 생일 때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아니야, 사장님 드려야지. 그런데 생일 선물은 뭘로 하지? 이건 매장 앞에서 밤새 줄 서서 받은 도넛레인저 레드 한정판 피규어. 이 아이는 너무 소중한데. 레드야 미안, 사장님과 행복하게 지내. 사장님 기다리세요, 제가 최고의 생일로 만들어드릴게요. 221번지, 221번지. 분명 이 근처 어딘데. 아, 여기다. 여기가 사장님 집? 사장님이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살고 계셨다니. 우리 월급을 챙겨주느라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계셨던 거야. 사장님 죄송해요. 밀크, 그게 아니라... 누가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울고 난리야? 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여기가 혹시 브래드 사장님 집 아닌가요? 어? 뭔 레드? 브래드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그런 빵 몰라. 아, 졸린데 진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윌크, 여긴 222번지고 사장님 집은 221번지니까. 저기야. 저기라고? 그래, 사장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라고. 그렇구나. 다행이네. 하지만 집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야. 축하해줄 가족도 친구도 없는데 생일날 아무한테도 축하받지 못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사장님, 윌크가 축하해드리러 지금 갑니다. 아직 늦은 건 아니겠지? 에? 5시까지는 선물을 받아준다고 하더라고. 올해는 꼭 선물을 드려야 할 텐데. 이게 다 뭐야? 그동안 사장님 덕분에 인생 성공한 빵들이 매년 찾아오는 거야. 저기 봐, 저 빵은 밤을 샌 것 같은데? 사장님 생일 선물을 챙기려고 밤을 샌단 말이야? 윌크, 우리도 빨리 줄 서자. 자칫하면 선물도 못 드릴지 몰라.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단 줄이 짧네. 야, 선물이 뭐길래 이렇게 화려해? 올해 신경 좀 썼지. 초코, 너는 선물 준비 안 했어? 내가 드려봤자 티도 안 날 텐데 뭐. 그렇구나. 이제 선물도 드렸으니 집에 가자. 아직 안 돼! 아무리 선물을 많이 받으면 뭐해? 생일 케이크 하나 준비해주는 친구도 없을 텐데.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짜잔! 케이크 여왕님이 올해도 잊지 않고 생일 축하 뷔페를 보내시는군. 여왕님 전속 미용사라고 브래드 씨를 특별히 아끼잖아. 저렇게 화려한 생일상을 받다니 브래드 씨는 복도 많아. 입맛이 까다로워서 웬만한 요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던데. 윌크, 이제 집에 가자. 이 정도면. 아니야! 사장님 생일인데 같이 놀 친구 하나 없으시잖아. 우리가 함께 놀아드려야 한다고. 사장님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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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아, 그렇지! 얍! 역시 혼자 노는 게 제일 행복해. 윌크, 사장님은 혼자 놀기에 달인이셔. 365일간 혼자 놀아서 기네스북에도 오르셨다고. 사장님 생일 챙겨드릴 생각 그만하고. 초코, 응? 내 말이 맞았어. 사장님은 내가 준비한 케이크도 선물도 필요 없으셔. 네? 니네 둘 웬일이냐? 저기 그게... 윌크가 사장님 생일을 축하해드리자고 해서 왔어요. 그래? 겨우 그것 때문에 일요일에 집까지 찾아오다니. 어쨌든 고맙다. 왔으니까 1층에서 밥이나 먹고 가.
윌크, 내년부턴 사장님 생일 신경 쓰지 마. 아유, 배고파. 여왕님이 생일상으로 뭘 차려주셨는지 볼까? 랍스타, 치킨. 에잉, 먹을 게 없네. 오, 이건 어릴 적 자주 먹던 초코 과자 아니야? 정말 맛있는 걸. 올해는 무슨 선물이 왔나 볼까? 난 핸드폰 시계 보는데. 이건 이미 산 거잖아.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다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상자가 낡았어? 이건 빵도널드에서 키즈 세트 먹은 빵만 한정으로 준다는 도널레인저 레드 피규어잖아. 밤새 줄을 서도 못 구한다는데 누가 이 귀한 걸 선물한 거야?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생일이야. 요가의 달인. 좋은 아침. 우와, 초코! 대단하다! 어떻게 한 거야? 요가라고 몸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이야. 저 정도 가지고 오버하기는. 나도 젊었을 때 한요가 했다고. 우와, 역시! 그럼 사장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몸 좀 풀어볼까? 사장님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거기 119죠? 아이고, 식빵 없네. 사장님!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네요. 한 달간은 몸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한 달? 아야야야야! 이발소는 어떡하라고요? 일이 바쁘시군요.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 재활치료사분께 치료받으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꿈트리씨! 나마스테. 꿈트리씨는 인도 타지마할 요가 강사 출신 후 케이크 여왕배 요가 대회 5년 연속 우승!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통달한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치료사이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허리가 다치기 전보다도 가뿐해졌잖아. 다 나으셨으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나마스테. 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유연해질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요가원이요? 그래야 저처럼 유연해지실 수 있습니다. 나마스테. 나무스테. 첫 번째 수련 동작은 다리 찢기입니다. 다리 찢기요? 식빵 살려! 다리를 찢으면 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만! 위장도 요가를 하나 봅니다. 대헷! 나마스테. 두 번째 수련 동작은 폴더 접기입니다. 시범을 보여드리죠. 쭉! 쭉! 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성공해야 요가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수련 동작은 나무 자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거 왜 이래? 도저히 안 되겠군. 저 식빵은 포기하는 게 낫겠어. 브래드 씨,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브래드 씨는 몸이 너무 뻣뻣해서 요가를 마스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요.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돈이다! 타! 뭐지? 저 빛보다 빠른 속도는? 돈을 보자마자 한 마리의 살모사처럼 날렵하게 낚아채잖아. 혹시... 500원짜리잖아? 헐, 그래, 이거야. 와, 달러, 유로, 예! 스승님? 이제 요가를 다 배우셨습니다. 나마스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모두 스승님 덕분에... 하지만 아직 마지막 수련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 마지막 수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견뎌야 할 수행은 결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나가실 수 없습니다. 일십, 백, 와! 천만 원! 야, 이거 완전 바가지! 아! 가 아니고 당연히 결제해야죠. 사장님,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허리는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긴. 요가인가 뭔가 배우다가 돈만 쓰고 전혀 안 괜찮아. 윌크, 홍차나 갖다 줘.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홍차요. 어? 우와, 사장님, 이건 요가잖아요. 요가에 요자도 꺼내지 마. 돈 아까우니까. 알았어요. 요자 꺼내지 말라니까. 알았다. 응? 으아, 바퀴벌레다. 어디? 사장님 쪽으로 가고 있어. 뭐? 나한테? 우와, 방금 요가 자세 아니에요? 사장님, 요가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뭐 이런 걸로 호들갑을 떨어. 응? 요자 꺼내지 말랬지? 왜 자꾸 요요 거리는 거야? 야, 어제 깜짝나? 여기 이발소가 돈 많이 버는 거 다 알고 왔어. 여기 돈 타나? 으악, 치즈스틱 강도다. 총까지 들고 있잖아. 내가 꿈틀이 녀석한테 요가비 준 것도 억울한데 강도까지 돈을 달라고 하다니. 사장님, 뭐 하세요? 빨리 돈 주세요. 총까지 들고 있잖아요. 또 돈을 주라고? 싫어! 난 절대 못 줘! 와, 이 식빵이! 사장님! 초코볼 총알을 피하다니! 총알이 다 떨어졌잖아. 뭐 저런 식빵이 다 있어. 도망가자. 와, 사장님, 지금 총알을 전부 피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하지 말래. 에? 아, 내가 총알을 다 피하다니. 요가비로 낸 돈이 내 목숨값이었군. 나마스테. 나마스테.